저 보호망이 1분 아니에요. 10초 안에 각 보험사마다 암진단금,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어디가 저렴한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휘리릿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저 보호망. 일단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홍길동. 그냥 보호망. 네. 이름 쓰면 돼요. 이름은 뭐 중요치 않고요. 보호망 쓰고요. 지금 아까 전에 서른 살이라고 했잖아요. 서른 살이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1993년. 뭐 01월 뭐 05 라고 할게요. 남성 이제 어린이보험 가입이 되니까 어린이보험 무해지 20년나 90세 만기 뭐 100세도 가능한데 90세를 해드리고요. 기본보자 주요 보장이 있어요. 기본보장으로 조약이 뚝딱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바로 산출이 돼요.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 파란색이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네. 예. 일단은 여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가장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가장 보험료가 비싼 거. 어린이 보험 20년나 90세 만기했을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건 역시 한화손해보험이 이번 달 한화손해보험이 지금 이번 달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2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흥국화재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빨간색이다 보니까 잡동산입니까? 금토법 문제 없나요? 요거는 프로그램이랑 보장 내용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가성비 돼서 비교해 드린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뭐 현대해상, KB, 그다음 메리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고 가장 비싼 회사는 흥국화재다. 자, 밑에 볼게요. 상해 우장에 1,000만 원일 때 가장 저렴한 회사가 역시 한화가 가장 아니네요. 파란색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하고요. 가장 비싼 데는 MG다.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상해 사망은 일단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고 비싼 데는 위에 보면 농협이다. 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질병우장에는 삼성화재가 저렴하고 흥국화재가 비싸고 암진단금은 한화가 가장 저렴하고 농협이 좀 비싸고요. 네, 농협은 여성분들이 저렴하지 그다음 남성분들은 농협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뭐 유사암은 지금 가장 저렴한 데가 삼성화재, 뭐 뇌혈관은 역시 한화가 저렴하고 뇌졸중도 한화가 저렴하고요. 비싼 데는 흥국화재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화손해보험이 파란색이 좀 많이 있다. 네, 그리고 DB손해보험 한화랑 DB가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어린이보험은 한 D로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한화와 DB손해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40세, 43세 기준으로 뭐 지금 남성 그래도 20년나 90세 만기로 한다. 조회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냐. 한화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 가장 비싸다. 그래서 한화 손해보험이 지금 10만원대 초반, 그리고 오른쪽 보면 농협 빨간색 12만원대가 가장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내용들을 저 보호망이 왜 추천해 드리냐면 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아니면 보험료가 산출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빨리 산출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저 보호망이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어떤 고객분들은 한화손해보험이면 A보험사, 그 다음에 뭐 DB손해보험이면 B라는 설계사, 이렇게 각각 설계를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 보호망 1분 안에, 1분이 뭐예요? 10초 안에 각 보험회사, 손해보험사 12개 보험사 비교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회사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성은 하나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어디가 저렴한지 한번 볼까요? 네, 여성은 조회를 하면 가장 저렴한 회사가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화가 가장 저렴하고요. 비싼 데는 여기 메리츠, 메리츠가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역시 암 진단금과 그 다음에 뇌혈관, 뇌졸중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메이트 같은 경우는 암이랑 고혈압, 유사암이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내추럴이 보험료가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한번 좀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한 58년, 예, 58년 한 뭐 64세, 65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종합. 일단은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무해지 표준형은 거의 다 가입 안 하잖아요. 325나 335로 가입하다 보니까 간편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저렴한 데가 MG가 저렴하네요. 근데 훈구과제가 가장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저렴할까요? 남성은 이제 MG가 저렴하고 롯데손해보험이 비싸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뭐 설계나 담보사항을 빼면 어디가 저렴하고 어디가 보장이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저 보험왕은 10초 안에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 어디 보험사가 가장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